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났습니다. 이펙터 타임스. 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이게 뭐 캠퍼랑 프렉타르에다가 하면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네.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실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캠퍼와 프렉타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캠퍼는 지금 은총 씨가 사용하시고 계신 저 토스터 형태의 저거는 파워앰프가 없는 모델인 거죠? 아니요. 파워앰프 있어요? 있습니다. 파워 있군요. 네, 파워드. 파워드 모델에 그리고 여기 프렉타 오디오에서는 XFX 울트라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은총 씨 요거 XFX를 얼마나 쓰셨나요? 울트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진짜 오래 썼네요. 진짜 오래 썼는데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고 아마 한 10년 넘었습니까? 10년까지는 안 됐는데 네. 거의 이제 돼가는 느낌이죠. 거의 그러니까 10년 다 돼가는 느낌. 2년? 그렇군요. 또쯤에 샀던 그럼 것 거의 같아요. 한 7년, 네. 7년, 8년을 썼던 네네. 그런 악기고요. 그리고 네. 캠퍼는 언제쯤 그러면 사셨나요? 캠퍼는 아직 뭐 1년 안 됐죠. 1년 안 됐고요. 1년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뭐 프렉탈과 캠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세션 그 연주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가장 녹음실에서 선호되는 장비 두 개를 꼽자면은 요 두 가지 장비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옥스랑 이 두 가지를 다 비슷한 느낌의 패턴으로 녹음을 해서 어떤 식의 사운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번에 쭉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내가 아 나는 이쪽 취향이구나 라는 거를 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께 꼭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옥스나 이 프렉탈이나 캠퍼나 은총씨가 다뤘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쌓여있는 그런 프리셋의 그런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옥스는 좀 그쵸? 제가 실제로 아직 가지고 있지도 그쵸? 않고 그래서 미리 프리셋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네네. 현장에서 한 거고 그렇다고 뭐 앰프 해도 제 것도 아니고 그쵸? 네. 그러니까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은총씨가 이미 만들어 놓은 프리셋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열을 가리자라는 느낌보다 사운드의 특성의 차이를 네. 여러분들이 알아보자 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저희가 다른 거 없이 그냥 캠퍼로 쭉 만들어갖고 캠퍼 사운드 캠퍼로 만든 그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저번 시간에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전형적인 발라드 패턴 여기에서 플레이 방식도 좀 비슷하게 할 거예요. 네네. 기본으로 뭐 우리 볼륨이랑 아밍 플레이 이용한 트랙 하나 그 다음에 싱글 노트 플레이 하나 그 다음에 백킹 두 개 깔고 뒤쪽에 솔로 요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볼 건데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사운드 비교를 오늘 탁탁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늘 이 버즈비에서 지금 판매를 하는 기어를 위해서 기어 리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여기서 이것도 파는 거 아니고 이것도 파는 거 아니라 오늘은 애초에 뭔가 판매용 리뷰가 아니네요. 심지어 둘 다 뭐 리뷰하는데 제 장비를 자기 거야. 저희 네. 거를 좀 많이 들고 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김은총 개인 장비 리뷰 네. 장비 자랑 시간으로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캠퍼 프렉타 사운드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캠퍼 먼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캠퍼 뭐 트랙 하나하나씩 쌓아보도록 하죠 또. 네.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전에 원래 그 옥스 사운드 안 듣고 오신 분들은 옥스 활용편 최종 가서 보시면은 이 같은 백킹 트랙에다가 옥스 가지고 만든 사운드 먼저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체크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기타도 제 걸 들고 올 거 그랬어요. 저 네. 이 생각을 오늘 생각이 짧았네요. 이왕 그럴 거 다 들고 오지. 지금 현재 시각 새벽 1시를 달리고 있고요. 저희는 네. 만난 지 11시가 됐어요. 11시간이 됐습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레벨 차이가 좀 너무 나는 것 같아서요. 네. 그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웃풋을 더 주고 모니터를 좀 내려야 네.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형은 좀 같아야 돼서요. 네.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한트랙 네. 완성. 원래 녹음실 가면 사실 이렇게 러프하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이렇게 안 하죠, 네. 당연히. 되게 이제 네, 꼼꼼하게 사운드 모니터용으로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탁탁 짚어가면서 하는데 저에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싱글 노트요. 치자마자 튜닝이 나간 소리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네, 싱글로트 넘어갑니다. 자, 이제 백인가요? 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뭐 네. 톤 맞춘 거 말고 그냥 네. 전반적인 어떤 개괄적인 비교를 위해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볼게요. 모니터 안 켰죠? 네, 또 모니터 안 켜졌죠? 여기는 참 이거는 뭐 저희가 엔딩 마무리를 잘 안 해가지고 여기가 참 뭐가 부끄러워요. 뭐 칠 때 뭐를 마지막에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에서 부끄럽대. 네, 뭐 이렇게 사라지고 짱 네, 하고 에이,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뭐가 안 나오니까 네, 그 막 백킹도 그 엄청 급하게 준비했잖아요. 네. 백킹 막 하기 전에 막 20분 네. 동안 후룩뚝딱만 네, 그러니까요. 네, 더블 갑니다. 뭐 짱 시기가 그걸 하기가 애매하죠. 왜냐면 여기가 네. 뭐 없어가지고 가능히 뭐 패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백킹은 할 수가 없고 네. 이렇게 깔아놨고 이번에 일단은 이제 뭐 신나는 솔로 타임 그렇습니다. 이 깔면서 보니까 그 옥스랑 확실히 다른 점들이 느껴지기는 네, 하는데 그러네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옥스랑 또 엄청나게 다르냐라고 하면은 또 그런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죠. 일단 저도 너무 그 나중에 한꺼번에 비교하는 게 너무 궁금합니다. 피크를 떨어뜨렸습니다. 꼭 거기서 틀리죠? 네, 그렇죠. 자꾸 까먹는 거죠? 네. 네, 가보겠습니다.
저 마지막에 크로마틱 하향한 다음에 암치기. 아니 고민이 많이 느껴졌어요. 아니 지금. 엔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엔딩은 굉장히 창피하죠 네. 지금. 네. 뭐 내가 정리를 할 수가 없어. 뭔가 막 이렇게 가다가 막 급격히 막 이렇게. 맞아. 아마 하다가 아닌 척.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왜 있잖아. 밴드들이 순간 악보를 누가 한 명이 잘못 봤어. 근데 이제 그 한 명 때문에 다 헷갈린 거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다 막. 끝내는 걸? 맞아. 그런 거 있죠. 보컬은 이제 네. 막 하려다가 뭐라? 하다가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관객들은 모르지만 우리만 알고. 우리만 알고. 야, 그 여덟 마디 더 가기로 했었잖아. 맞아. 맞아.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약간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네. 이렇게 우리 캠퍼 사운드 쭉 한번 받아봤는데요. 요거를 이제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하셔서 네. 최종 모니터 사운드로 저희가 듣고 바로 프랙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믹스된 캠퍼 사운드 듣고 왔고요. 이번에는 프랙탈로 바로 비슷한 사운드로 모니터를 한번 또 쭉쭉쭉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패턴으로, 네, 네 비슷한 금방금방 컨셉으로 후딱후딱 치도록 할게요. 네네네. 똑같이 마무리를 못했네. 한 번만 더 칠게요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녹음실에서 몇 번씩 가곤 합니다. 네, 노이즈 게이트가 너무 네, 노이즈 게이트가 너무 많이 네, 빡세게 걸려 있어서 다 사라졌어요. 네, 하지만 네. 저희는 돌릴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싱글노트. 네, 가볼게요. 쭉쭉.
일렉트릭 기타 했고요. 네, 이번에는 백킹 가겠습니다. 네. 여기 어떤 것 같죠? 진짜 쳐도 네. 가다가 힘 빠지는 바로 그거. 네. 아, 이거 쳐도 그렇네요. 네. 이상한.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나는 솔로 타임. 네. 너무 커서 뭐 친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작아도 모르고 너무 커도 네. 모르죠. 마지막은 정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네. 거. 아, 그러네요.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들은 프랙탈 오디오의 XFX 울트라 네. 사운드를 이제 또 들어보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그때 예전에 옥스 마지막 시간에 만들어놨었던 그 옥스 사운드랑 캠퍼 사운드, 프랙탈 사운드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네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봤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옥스랑 같은 페달링을 했죠. 페달을 그렇죠.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간 프리가, 이게 지금 프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 프리가 사실 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 프리도 거치고, 이 프리도 거친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뭐 앰프, 네, 앰프랑 세팅이 되어 있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그냥 하드 레코딩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옥스를 거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캐빈에 침유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하드 레코딩 세팅으로 나가느냐, 그냥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캠퍼의 피지컬과 이 울트라 XF, XFX 울트라의 피지컬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랙탈 오디오로 방금 만든 사운드를 쭉 모니터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활용편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진 소스를 들었으니까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이게 믹스를 해놓으면은 오히려 더 우리끼리 헷갈릴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또 비교 시연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최종 비교 분석 편으로 돌아올게요. 마지막에 XFX 울트라 사운드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을 영상입니다. 러프링 타임스.